빙가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탑2템 코너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고 건조하신 분들 오늘 빙가든 영상을 주목하세요. 요즘 화장도 너무 안 받고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이런 피부에 대한 문제의 80% 정도는 피부의 각질층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피부의 장벽, 각질이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피부에 영양, 수분을 줘도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가 정말 정말 엄청 중요해요. 각질 제거제를 잘못 쓰고 피부가 오히려 벗겨지거나 또 각질이 더 올라오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탑2템에서는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각질 제거제를 소개할 거예요. 집에서 쓰는 각질 제거제 뭐 있으세요? 보통 각질 제거는 물리적 각질 제거, 화학적 각질 제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적 각질 제거라고 하면 스크럽제나 또 필링제 이렇게 때처럼 나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화학적은 아하나 바하 이런 각질 화학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각질 제거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성분이 있어요. 앞서 말했던 아하 바하인데요. 민가든에게 메일로 뭐 폴라초이스 제품을 얘기하면서 아하 바하에 대한 성분에 대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하는 건성 피부에 적합한 각질 제거제로 과일산이 건조한 피부에 건강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비타민C 성분이 조금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또 보습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바하는 지성 피부 또 트러블 피부에 좀 적합한 각질 제거제로 살리실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드름 치료제이기도 해요. 특히 각질 제거 효과뿐만이 아니라 약간 피지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하 성분이 들어간 그런 각질 제거제를 쓰시면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타츠템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각질 제거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민가든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이런 분들에게 맞겠다 해서 좀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에 좀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각질 제거제를 따로 이렇게 막 스크럽제나 쓰면은 피부가 더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자극이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각질 제거 추천템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아이는 짠! 뭔가 특이하죠? 이런 콩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얼라이브랩의 비타민C 스파클링 톡톡 페이스 워시예요. 이름이 되게 기네요. 지금 저는 이거 한 달째 쓰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에요. 1제와 2제가 있어요. 그냥 세안하실 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먼저 1제를 물에 타주세요. 두 번째, 2제를 같이 넣어주시면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탄산수가 돼요. 이런 탄산수의 역할은 피부 속까지 그런 탄산이 쏙쏙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가 환해지고 아주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진짜 한 번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좀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저같이 좀 예민하신 분들 또 자극 없는 거 좋아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미스트예요. 아니 미스트가 각질 제거가 된다고? 되게 신기하죠? 간편하게 메이크업 전후에 이렇게 쓱 뿌려주면 돼요. 약간 향이 약향같이 나는데 특히 트러블 있으신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수십 대대로 확 뿌려주면 돼서 굉장히 편하고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약간 피부 밖에 각질층이 있어서 화장을 했을 때 뜨거나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이 잘 안 받았던 분들도 이 어성초 미스트 같은 경우는 피부 겉쪽에 있는 그런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서 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미스트고 민감성 분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는 지성 피부 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주목하세요. 짠! 요 아이는 이미
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제품 같아요. 코스아레스의 핀풀 클리어 패드예요. 일명 중2 패드라고도 하죠. 사춘기에 트러블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간편한 패드 타입으로 약간 2차 클렌징 할 때 써도 되고 메이크업 클렌징 티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엠보싱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한 면이 있고 뒤에는 좀 부드러운 느낌의 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엠보가 있는 부분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를 닦아내주시면 이런 노폐물이나 피지가 닦이는 게 보여요. 메이크업 전에 쓱 닦아주시면 메이크업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과화 성분 때문에 특히나 각질도 같이 닦아주고 피부 속 안에 있는 피지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좀 닦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약간 수정 화장할 때 한번 닦아내고 파운데이션 해주면 더 예쁘게 표현되잖아요. 그때 쓰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엔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미 이 제품은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여드름 크림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잘 팔리는 제품이죠. 이쌈 이얼스 올드의 바데카실이에요. 바데카실은 좀 지성 또 트러블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고요. 약간 여드름 연고라고도 불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연고처럼 생겼죠. 각질 제거와 또 보습이 한 번에 되는 그런 제품이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온 제품이에요. 뭐 데이크림도 있고 또 세라마이드 크림도 있고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아주 건성인 편이라서 이 바데카실 오리지널보다는 세라마이드 제품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성이나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바데카실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흰색 타입의 크림이에요. 좀 다음날 중요한 날, 전날 밤에 이렇게 발라놓고 자면 다음날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화장이 훨씬 더 잘 받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특히 또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이마에 좀 두툼하게 발라주시면 흔적이나 트러블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바르면 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크림 타입이라서 바르고 자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한 제품이고 이거는 좀 밤에만 써주시는 걸 주의해주세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제품은 과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라 지성 또 트러블 또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추천템이었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보다 수분 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미스트도 좀 잘 뿌려주시면 좋고요. 수분크림도 듬뿍 바르고 자신 게 좋아요. 또 정말 중요한 거 선크림 꼭꼭 발라주셔야 돼요. 각질 제거 후에는 자외선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맞게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화장도 훨씬 더 잘 받고 평소 쓰시는 그런 좋은 화장품의 영향을 피부 속으로 쏙쏙 받아들여서 환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화장품은 케바케이고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피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실 것 같아요. 민가드는 여러분들이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남겨주세요.